한인 연방 하원의원 탄생 여부가 결정되는 34지구 보궐선거 결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 한인들의 조기 투표 열기도 뜨거웠는데요. 라틴계 텃밭인 34지구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에 주류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조기 투표를 마친 유권자 수는 모두 1,432명. 로버트 안 후보 선거 캠프 측의 목표였던 3,000표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지난 예비선거와 비교해 투표율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선거 초반부터 상대 후보 지미 고메즈와의 대결 구도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주류 언론들도 연일 두 후보와 이를 비롯한 커뮤니티의 투표 참여 열기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이럴 때 모든 LAC하고 또 모든 미국 전체가 보고 있을 때 집중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나서서 우리가 투표도 제대로 하고 이럴 때 이 찬스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찬스를 잡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한인 대 라티노의 대결 구도가 관심입니다. LA 타임즈는 라티노 정치 기반으로 알려진 연방 34지구에서 한인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기득권과 아웃사이더의 대결 구도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은 지미 고메즈가 현역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유리하긴 하지만 34지구 유권자들은 참신한 정치인을 원하기 때문에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결선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불거졌던 지미 고메즈 측의 네거티브 캠페인. 안 후보의 새 정치인 이미지를 우려해 이번 대결을 지나친 인종 대결로 몰아갔고 소셜미디어나 웹사이트 등에 안 후보에 대한 비방글이 늘기도 했다는 게 안 후보 측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선거를 하루 앞두고 고메즈 후보를 지지한 에릭 카세티 LA 시장이 직접 보낸 듯한 문자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대량 발송되고 있습니다. 나는 에릭 카세티인데 지미 고메즈를 위해서 투표하라. 그렇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친구들한테 카카오 아니면 텍스트 메시지로 쫙 뿌려가지고 꼭 로버트 리안 후보를 투표할 수 있게. 내일 선거는 LA 카운티 내 191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한인타운 인근 지정 투표소는 서울국제공원과 동양선교교회, 윌셔 연합감리교회 등입니다. 투표 시에는 집주소와 우편번호에 따른 지정 투표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